오늘은 뼈와 근력을 강하게 하고 갖가지 통증 치료에 좋은 골쇠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쇠보는 국내 4,500m 이상의 높은 산에서 서식하고 바위가 많은 가파른 절벽지에서 찾을 수 있어 귀한 특급 약초로 통합니다. 그리고 나무줄기에 붙어 자라기도 하며 음습한 곳이 유리하고 잎과 뿌리의 생김새를 보고 분간하시면 됩니다. 특히 뿌리는 옆으로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이 마치 지렁이처럼 생겼으며 넉줄 고사리라는 이명을 씁니다. 또한 한자로 부러진 뼈와 관절을 이어준다 해서 골쇠보라 하였고 물에 사는 용의 뼈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뼈 건강에 관련이 많은 약재라서 젖골목으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뿌리를 반으로 잘라보면 연녹색의 육질이 가득 차 있는데 이를 약재로 쓰며 맛있으면서 따뜻하고 별다른 독성 물질은 없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골쇠보는 몸을 보하는 신의 효능을 가지고 있어 어혈을 잘 풀고 통증을 멈추면서 상처를 낫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대에 와서도 진통과 골절염, 골대사 질환, 골성관절염에 관해 치료 효과가 명확하였으며 그 외에 종양 억제 및 모발성장 촉진 등이 고루 보고가 되었습니다. 먼저 양리 실험에서 골성관절염 모형을 만들어 골쇠보 추출물을 복용 및 투여했더니 연골조직을 이루는 연골세포의 기능들이 일정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골다공증에 매우 효과적인 제재임을 시사하였고 세 가지 고령성 작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 활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전대학교에서는 견골의 조직 변화와 폐경 후 에스트로겐 결핍에 의한 골질 흡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족한 골밀도를 22% 증가시켜 고령성 부전깨성과 골손실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제재임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골쇠보는 손상된 골신경에서 골연화증과 골대사 조절 및 파골세포에 관련된 증상들을 충족하는 것으로 뼈질환 치료제로 우수한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특히 골쇠보 추출물 투여함에 의해 류마티스 관절염과 허리통증, 치주 및 충치 관련 실험에서 다양한 통증을 동시에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 사례로는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진단받은 분께서 이에 효과가 좋다 하는 우슬뿌리를 구입해 직접 끓여 마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골쇠보 담금주를 마시고부터 통증이 점차 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골쇠보를 물에 끓여 마셔도 봤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고관절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 조직이 죽는 질환으로 괴사된 뼈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괴사 부위가 골절되면서 통증이 매우 강하게 시작됩니다. 이어서 괴사 부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고관절 자체에 손상이 나타나는 증상이고 이는 밤낮 가리지 않고 통증이 동반되는데 이때 골쇠보가 뼈 조직이 파괴되고 뼈가 취약해져 생기는 통증 치료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골쇠보는 연중 채취가 가능하지만 잎이 시들어지고 약성이 집결하는 11월 이후 겨울철에 채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채취해온 것은 토치로 덩굴 손을 태운 후에 잔털이 남아있지 않게 모두 태워 없애줍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 그늘에 말린 다음 물에 달여서 마시거나 술을 담궈서 쓰시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골쇠보를 달여서 드실 경우에는 적당히 자른 후 20g 정도의 물 2리터와 함께 끓여 하루 2-3회씩 식후에 음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골쇠보 탕제는 쓴맛이 있으므로 대추나 감초를 넣고 끓이시면 되고 말린 생강을 첨가해 쓰기도 합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골쇠보 100에서 150g의 담금용 소주를 유리병에 부은 다음에 7개월에서 1년 정도 숙성시킨 후 하루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골쇠보는 채취가 힘들어 매우 귀한 약재이므로 한 뿌리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게 중요하고 담금주로 사용할 때 효과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골쇠보는 따뜻한 성질로 몸에 열이 잘 나는 체질과 음허한자, 즉 미열이 나고 손발바닥과 가슴속이 달아오르며 식은땀이 나고 입과 목이 자주 마르며 소변이 누렇게 되고 맥이 힘없이 뛰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과다 복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고기와 돼지고기, 염소 오리 등의 육식하고는 궁합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이들과 함께 먹지 않도록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